하마스가 장악한 내무부의 한 성명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금요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6주일간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내무부의 이전 성명은 파업이 가자지구 남북한 유니스와 라파 지역에 상륙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휴전이 끝난 지몇분 만에 가자 북서부에서 이스라엘 군용 차량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내무부에 따르면 금요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일주일간의 휴전이 결렬된 지몇분 만에 가자 북서부에서 군용 차량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성명에서 내무부는 또한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이 지역 상공에 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성명은 이스라엘 군이 이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함으로써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대하마스 전투작전을 재개했다.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함으로써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대하마스 전투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인질 협상을 8일째로 더 연장하기로 합의된 즉각적인 징후 없이 금요일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폭격 7주 동안 광범위한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시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발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로켓 한 발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작된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7일째로 연장하기 위한 합의가 목요일 유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일부 맥락 이집트 국영정보국에 따르면 이집트와 카타르 협상단은 추가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용이하게 하고 가자지구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을 허용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의 교전 중단을 이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교전 중단 연장의 조건은 하마스가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10명을 하루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협상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은 석방되는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인 3명을 석방했습니다. 휴전 만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교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목요일 하마스의 군 참모진은 병력들에게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7일간의 교전이 중단된 가운데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일부는 이중 구속자들인 80명의 이스라엘인들과 또 다른 24명의 외국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이중국적자도 합의된 협상에서 풀려났습니다. 목요일 현재 24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여성과 미성년자들인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불안한 휴전 현지 시각 금요일 동부 표준시 휴전이 끝나기 1시간여 전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발을 방공 시스템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중단으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숨을 쉬게 되었고, 인질 수십 명을 석방했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감옥에서 석방했으며, 이 지역에 긴급히 필요한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작된 휴전은 긴장되고, 긴 시간이 오간 후 목요일 7일째 마지막 순간에서야 재개되었습니다. 양측은 교전 중단 상태에서 추가적인 24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하마스가 석방될 10명의 새로운 인질 명단을 제시해야 하는 합의문에 매일매일이 연장 단계에 있습니다. 성명은 하마스 군사 조직은 전투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병력에게 높은 전투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끝나기 바로 1시간여 전, 이스라엘 군의 방공 시스템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발을 요격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 IDF 현지 시각 금요일 새벽 밝혔습니다.
누가 이 로켓 한 발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징후는 없습니다. 7일간의 휴전이 끝난 후 데로트 지역에서 로켓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현재 합의문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7시 동부 표준시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추가적인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5일 뉴욕 타임즈는 문서와 이메일 그리고 인터뷰를 인용하여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하마스가 공격을 감행하기 1년여 전인 10월 7일 테러 공격에 대한 전투 계획을 설명하는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번역된 문서를 검토한 타임즈에 따르면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공격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마스가 지난 10월 이스라엘 영토에서 자행한 치명적인 공격의 종류를 정탄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 관리들은 하마스가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계획을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제리코 장벽이라고 망호화한 그 문서는 가자 지구 주변의 요새들을 압도하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점령하며 주요 군사 기지들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타임즈는 10월 7일 하마스가 그 뒤를 정확히 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하마스 무장 세력들은 가자 국경 너머를 합동 공격으로 200명 이상의 인질을 잡고 약 1,200명을 살해했는데 이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의 주요한 정보 실패로 널리 보여졌으며 많은 국방 및 보안 고위 관리들이 공격을 초래한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10월에 나섰습니다. 그달 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후 삭제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안보 책임자들이 임박한 공격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후 여론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방부 관리들은 하마스가 단념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 당시에 글을 썼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제리코 장벽 문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및 정보 지도자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지만 네타냐후 총리나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서를 보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목요일 총 3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데이먼, 메기도, 모테르, 나타, 크트지오트, 나몬의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이스라엘 교도소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은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 1명당 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7일째로 휴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오락가락한 끝에 이스라엘 정부는 결국 목요일 하마스가 8명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석방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요일 석방된 2명의 이스라엘 러시아인 인질들을 목요일 석방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CNN에 말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 마제드 아한사리 또한 목요일 가자에서 1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3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스라엘 감옥에 석방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일에 석방된 2명의 이스라엘 러시아 국민들은 인질 협상의 일부로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CNN의 MJD, 알렉스 마르카르트, 카이틀란 콜린스, 베키 앤더슨이 이 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이집트 관리에 따르면 수천 톤의 국제 원조 물자를 실은 총 2,781대의 트럭이 10월 21일부터 라파 강을 통해 이집트에서 가자로 건너갔습니다. 그 원조 물자에는 상당한 양의 의료 물품과 약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3,176톤에 달한다고 이집트 외신 센터장 아이만 말라시가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식량 13,348톤, 물 13,359톤, 구호물자 3,203톤, 텐트 137톤 등 구호물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월라시가 목요일 이집트 아리시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나파 건널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에는 팀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가자 지구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옥큐키스입니다. 한 트럭 운전사는 가자 지구 진입을 열흘이나 기다렸다고 CNN에 말했습니다.